오늘 행진은 살인 정권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담아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 촛불 대행진은 행진의 날로 진행됩니다. 3시 시청 숭례문 앞 대로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럼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탈핵 윤석열 탈핵 윤석열 탈핵 윤석열 탈핵 윤석열 탈핵 윤석열 탈핵 자 무대 무대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생각보다는 꽤나 따뜻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날씨도 우리 새해 첫 촛불을 돕고 그만큼 우리들의 열기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과 국힘당에게는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날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대통령실까지 행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진 발언을 맡은 저는 극단 경험과 상상 배우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대통령실을 종착지로 행진을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학생 친구들이 대통령실 면담투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을 만나러 왔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모조리 연행입니다. 이런 윤석열과 김건희 아직도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는 행진을 힘차게 진행해봅시다. 오늘 행진은 시청 행사장을 지나 서울역, 숙대입구역, 남영역 사거리를 지나 삼각지역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합니다. 삼각지역에서는 정리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진 중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가까이에 계신 자봉단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진 시작하면서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치 테러 근절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정치 테러를 부른 야당 탄압 중지하라! 살인 집단, 폐륜 집단, 정치 검찰 해체하자! 정치 파국의 근원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야당들은 똘똘 뭉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지금 당장 특검하라!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 탄핵으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 독도 주권 팔아먹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정치 테러 근절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정치 테러를 부른 야당 탄압 중지하라! 살인 집단, 폐륜 집단, 정치 검찰 해체하자! 정치 파국의 근원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야당들은 똘똘 뭉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지금 당장 특검하라!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 탄핵으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 독도 주권 팔아먹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함성 시작! 기세가 높습니다. 좋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한 사건, 바로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다들 얼마나 또 분노하셨습니까? 백주 대낮에 이재명 대표 피습, 한 개인이 단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은 윤석열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악마화, 한동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범죄자 취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정치 테러 웬 말이냐? 엄정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가짜뉴스 유포자 색출하고 엄정 처벌하라! 국힘당은 증오정치, 혐오정치를 중단하라! 혐오정치 조장하는 정치 테러 유발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혐오정치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정치 파국의 근원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야당들은 똘똘 뭉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지금 당장 특검하라.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 탄핵으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 독도 주권 팔아먹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함성 시작! 좋습니다. 희망찬 새해부터 우리는 전쟁 위기를 또 마주했습니다. 바로 어제 연평도에서 남북 간의 사격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노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을 타고 앉아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시민분들이 반가움의 인사를 보내주십니다.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쉬는 날 없이 이어진 한미전쟁훈련이 한미전쟁훈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의 9.19 합의 파괴가 선조치 후보고라는 전쟁 주문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위기가 솟구치고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나라에서 누가 놀러 오겠습니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지금도 분계선 근처의 마을 대교에서는 셀 수 없는 탱크들이 거의 매일같이 지나가 전쟁 위기를 온몸으로 느낀다는 불안해하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 전쟁 위기로 실제 전쟁으로 국민 목숨을 담보삼아서 지지율을 이끌어낼 생각이라면 이거야말로 무시무시한 상상 아닙니까? 윤석열과 국힘당의 먹히지도 않는 안보팔이 장사 정말 다들 지겹지 않으십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극우전쟁광 신원식을 즉각 파면하라! 평화의 촛불로 전쟁 책동 막아내자! 전쟁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러다간 전쟁 난다! 전쟁 조장 중단하라! 전쟁망언을 쌓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하면 탄핵하라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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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부패비리 국정농단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함성 시작!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 뜻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대법원과 국회 결정 부정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 탄핵하라!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 무시 행정독재 윤석열을 탄핵하라! 함성 시작!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반납해 회의에 가며 거부권을 즉시 행사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자기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봐 윤석열 이번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궁리했을지 가소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투지만 샘솟을 뿐입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시지요? 윤석열 하면 이 사자성어들이 떠오릅니다. 후한 무치, 내로남불, 떳떳하면 특검 받으면 될 일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떠든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발절인 도둑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애시당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실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놀이하는 헌법 위배자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새해부터 단단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 뜻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대법원과 국회 결정 부정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 탄핵하라!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 무시 행정 독재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이번에 김건희를 하면 특검하라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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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좋습니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이번엔 국힘당 해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뜻 외면하는 국힘당을 해체하라. 윤석열의 앞잡이 국힘당을 해체하라. 윤석열과 한몸이다 국힘당을 해체하라. 검찰 독재 돌격대 국힘당을 해체하라. 전쟁 위기 조장하는 국힘당을 해체하라.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도를 넘은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조작 수사, 강압 수사, 정치 검찰 탄핵하라.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공작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독재 끝장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찾자.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촛불 시민 모두 모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몰아내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에게 전쟁 선포 윤석열을 탄핵하자. 촛불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탄핵하고 총선하자.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떠나라 너희는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떠나라. 네. 여러분, 행진차 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 느끼시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열심히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분 동안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야 더 잘 만져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3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외치시고 싶은 구호를 자체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 동을 좀 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3분 동안 행진차 방송은 멈추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은 멈추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윤석열을 파괴하라. 윤석열을 파괴하라. 윤석열을 파괴하라. 윤석열을 파괴하라. 네, 여러분들의 열기로 스피커가 3분보다 일찍 고쳐진 것 같습니다.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자체로 외치신 구호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김건희를로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비 촛불 시민분들이 꿈틀꿈틀해 하시는 예비 촛불 시민분들이 저희를 보시고 더 용기를 얻고 계십니다. 우리 지치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좋습니다.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함성 시작!
외국노들이 국민 무시가 일상인 자들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촛불 시민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 뜻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대법원과 국회 결정 부정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 탄핵하라.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외무시 행정독재 윤석열을 탄핵하라. 함성 시작! 계속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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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거리를 조금만 더 지나면 극우 광신도들이 네, 지금 저희를 방해하려고 또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소리 들리신가요? 네, 저희는 더 뜨겁게 구호 외칠 준비 되어 계시죠? 네, 좋습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계속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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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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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그동안 검찰 믿고 나쁜 짓 해왔죠. 주식도 불법으로 맘껏 해먹었죠. 도로도 지멋대로 휘게 만들었죠. 이젠 뇌물까지 헤쳐먹었죠.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그동안 검찰 믿고 나쁜 짓 엄청 했죠. 주식도 불법으로 지 엄마랑 맘껏 헤쳐먹었죠. 도로도 지멋대로 휘게 만들었죠. 이젠 디올까지 헤쳐먹었죠. 빵빵빵빵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윤석열도 함께 감옥 갑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래 윤석열 파래 윤석열 파래 윤석열 파래 윤석열 파래 제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 해도 제 아무리 막장 같은 나라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나라는 하루하루 망해가는데 하는 짓은 전입가경 기가 막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국회는 철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멋대로 맘대로 서민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 윤석열 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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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철진한 반공 타령 나를 지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핵폐수 투기 방조 해병대 수사회아 일각침척 범죄집단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겨 어찌 이런 놈이 대통령이란 말인가 윤석열 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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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아, 저 신자유연대 저 극우 광신도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세히 저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촛불 최고 윤석열 구속으로 들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들립니다. 네, 삼각 지역에 가서도 아마 저놈들이 저 조무래기 놈들이 아마 난리를 칠 것 같은데요. 동요 안 하시고 우리는 우리 구호 계속 외칠 수 있겠지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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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물단 나팔부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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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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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저희가 전쟁기념관 북문으로 왔습니다. 네, 우리 정리집회는요 삼각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신자유연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고 더욱더 안전한 행진을 진행하고자 여기서부터는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삼각지역 10번 출구로 들어가서 13번 출구로 나오는 곳에 정리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촛불행동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안전하게 도보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가시는 방법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삼각지역 10번 출구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두 개 건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촛불행동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극우 광신도 놈들과의 무리한 충돌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행동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서 정리 집회 장소로 안전하게 도보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찰들은 촛불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경찰과 협의하에 정리 집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경찰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통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민분들도 경찰들과 무리하게 충돌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정리 집회 장소로 도보 이동하겠습니다. 경찰들은 시민분들의 통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합니다. 네, 저희 정리 집회는 삼각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신자유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행진이 아니라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삼각지역 10번 출구로 들어가서 13번 출구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10번 출구로 가서 횡단보도를 두 개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무리한 충돌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경찰과 협의하에 정리 집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경찰들은 저희 촛불 시민분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만 힘써 주십시오.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시고 협의된 대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촛불행동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경찰은 안내방송 하지 마시고요. 협의된 대로 안전하게 통행로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시고 협의된 대로 안전하게 통행로 확보에만 경찰은 힘써 주셔야 합니다. 저희 경찰들은 시민분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만 힘써 주십시오. 저희 촛불 시민들은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서 도보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통행로 확보가 안 되면 여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정리 집회 장소가 삼각지역입니다. 다만 충돌을 방지하고자 여기서부터는 통행로 확보를 한 상태로 도보로 지하차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은 안내방송을 할 게 아니라 시민분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무리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협의된 약속대로 안전하게 도보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게 아니라 통행로 확보에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촛불 시민분들은 촛불행동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촛불 시민분들 깃발은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깃발은 무리하게 충돌을 방지하고자 깃발은 네, 내려주시고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정된 대로 삼각지역에서
정리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중간중간 깃발이 좀 보이는데요. 네, 깃대에 달린 깃발 있잖아요. 깃발은 내린 상태에서 네, 감사합니다. 깃발은 내린 상태에서 자봉단들의 안내를 따라서 통행로 확보된 대로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촛불 시민분들의 많은 자봉단분들의 안내 받아서 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깃발은 모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깃발 아직 깃발이 올라가 있는 게 몇 개가 좀 보입니다. 깃발은 좀 다 내려주시고 삼각지역으로 정리집회 장소로 저희가 도보 이동하려고 합니다. 촛불행동 자봉단 분들의 안내를 따라주시고요. 경찰들은 시민분들에게 무리하게 안내하지 마시고요. 네, 안내는 저희가 합니다. 시민분들의 통행로 확보에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이 많이 쫄긴 쫄았나 봅니다. 저희가 50명씩 지금 이동을 끊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으십니까? 아이 참, 네. 계속 저희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구호를 계속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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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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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네, 이 경찰들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이 한심한 작태에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리 집회 가는 길을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을 참고 있는데요. 진짜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기 이 땅이 무슨 자기네 무슨 전유물 땅도 아니고 시민분들이 행진한다고 지나가는데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를 지키려고 하는 경찰놈들 다 긴장하고 있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끝까지 계속해서 정리집회 될 때까지 네 대기 한번 하면서 구호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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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행진은 이걸로 종료가 된 상태인데요. 정리집회장으로 저희가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인도 이동을 하는 중인 거니까. 네, 천천히 대열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네, 앞에 지금 대열이 이동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네,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지금 저희는 행진은 이걸로 종료를 하고 정리 집회로 각자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깃발을 내려라, 피켓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깃발은 내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경찰한테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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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분명히 행진은 이걸로 마치고 정리 집회 장소로 우리는 도보로 이동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경찰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50명씩 끊어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하겠다고 한 건데 경찰 지금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열어라! 네, 지금 경찰이 우르르 땡땡. 네. 네, 지금 경찰이 우르르 지금 빠진 걸 보니까 조금씩 이동을 더 할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행진이 대열이 이동이 되면, 이 대열이 이동이 되면은 조금씩 앞으로 앞 사람을 따라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열 거면 확 여십시오. 계속 무리한 요구하면 저희는 여기서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호도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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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단군의 자소리요 DJ에 맞섰던 3.1운동은 자주 독립의 선언이라. 네, 지금 경찰들이 50명에서 100명씩 보내주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받지 않으십니까? 네, 행진은 마쳤고 도보 이동을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우리를 행진 대우로 계속 인식하는 거는 경찰들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정리집회 장소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다들 기다릴 준비 되셨지요? 네, 금방 이제 갈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노래 듣겠습니다.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능력만 부르려 이상이요 독재에 항거한 4.1군은 민주에 뜨거운 영원이라. 너희가 독재의 오물을 먹고 민주를 숨기고 전쟁을 부를 때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통일 위해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지킨다.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떠나라.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 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걱정하는 국민 마음 되다
창창 하나에도 4년 때리고 349억 잔고 조작 1년을 주고 논문 표절 허위 이력 주가 조작에 수사도 차지를 않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50명씩 끊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경찰들의 행동에도 어이가 없지만 우리 시민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호,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계세요. 저 뒤에는. 이러한 평화로운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정치 테러가 횡행한 나라로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런 자들은 진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배후까지 샅샅이 찾아내서 응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윤석열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한동훈은 혐오해요. 그런데 그냥 혐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나라를 엉망으로 말아먹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권자의 권리로 대통령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정당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대한 진짜 촛불 국민들께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항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로 앞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분노의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경찰 덕분에 정리집회 인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삼각지역까지만 행진하시고 집에 가시려다가 경찰들의 자극에 열받아서 정리집회까지 오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 여러분, 이게 투지를 끌어오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유집회 발언 3개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한 우리 학생들이 20명이 연행됐습니다. 현재 경찰서 곳곳에 흩어져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직 시작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9월에 외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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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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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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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대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윤석열이 윤석열이 김건희를 싸우고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고.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 있을 수 없듯이